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루스텔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재활용으로 만드는 우유통 모종삽인데요. 이렇게 대롱대롱 걸어놓고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여러 개가 필요하냐면 상토에 펄라이트도 썼고 어쩔 때는 마사토도 섞을 때도 있고 해서 각 통마다 이 모종삽을 넣어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데 그렇다고 여러 개 사기도 귀찮고 부담스러울 순 있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우유통 이 삽 또 주방 쪽에 들어가서 쌀통에 넣어서 쌀을 푸는 용기로 사용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유통으로 만드는 모종삽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유 회사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손잡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모종삽 모양도 다른 두 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제가 그 두 가지 모종삽 만드는 거를 다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라벨 비닐을 제거한 다음에 깨끗이 씻은 우유통에 이렇게 커팅되어질 부분을 선을 그을 거예요. 선을 그은 다음에 좀 두꺼운 가위로 커팅을 하면 되는데, 이 플라스틱 통이 낭창낭창해서 가위질이 좀 잘 돼요. 그래서 칼질을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위질로 이 우유통을 자르기를 권해드려요. 저는 커팅용 가위로 꽃꽂이용 가위를 사용을 해서 우유통을 커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잘려졌어요. 조심스럽게 커팅을 하고 모종삽을 만드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재활용으로 사용되는 이 모종삽을 사용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선 따라 커팅되어진 모종삽이 분리됐고요. 이렇게 테두리를 더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커팅을 하셔서 더 다듬어 주시면 모종삽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에 이 손잡이 부분을 실로 감아서 그립감이 좀 좋게 만들 거예요. 그냥 쓰셔도 되지만 이제 그립감이 좋고 줄을 달아서 대롱대롱 매달기 때문에 저는 끈을 달 예정이에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가위로 좀 다듬어 주시고요. 모서리 부분도 좀 다듬어서 예쁘게 만드시면 돼요. 이 우유통의 손잡이는 엣지 부분에 있기 때문에 모종삽이 세모 모종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선을 그어서 커팅할 부분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모이기 때문에 조금 자를 이용해 봤어요. 커팅이 조금 똑바로 되도록. 그리고 이 플라스틱 우유통은 조금 서울 우유통보다는 조금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파스텔 우유통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쓰실 때 힘을 더 주고 더 조심스럽게 가위 커팅질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 아이는. 이 세모 모종삽도 이렇게 분리가 됐고 나서 좀 예쁘게 다듬어 줄 거예요. 거칠게 커팅된 단면에 손을 벨 수도 있고 또 모양새가 이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다듬어 주어서 완성도를 높이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마끈으로 손잡이 부분에 그냥 일반적인 칭칭 감는 방법으로 해서 손잡이 그립감을 좋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소재가 있다면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감아서 더 완성도를 높여주면 더 예쁜 모종삽이 완성될 거예요.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이 모종삽을 사용할 때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개를 만드셔서 모종삽으로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쌀 푸는 도구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바지로 사용해도 된답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진 모종삽으로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유용한 팁 활용하셔서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릴게요.